여러분, 매스컴 등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다가 입양을 된, 그래서 그렇게 자라난 분들이 부모님이 누군지 정말 알고 싶다, 그래서 한국으로 찾아오시는 경우들을 보고는 합니다. 그때 궁금함이 생깁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곳은, 또 부모님은 그 마음에 깊은 어쩌면 상처를 준 그러한 땅이요, 그러한 분들인데 그 쉽지 않은 과정을 마다하고 왜 굳이 그렇게 방문을 하는가. 그 자신 한인 입양아 출신입니다. 입양아 수백 명을 인터뷰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한 글렌 모리라고 하는 감독이 계십니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엄마로부터 자라면서 많은 이야기 중에 이런 거 듣잖아요. 내가 너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내가 12시간 내가 진통했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렇게 해서 태어났구나. 입양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땅에 오게 됐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정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붙이를 찾으려 애쓰는 이유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족보를 알아보는 이유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 내가 어떤 혈연 속에 태어났느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결단을 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과거에 한국교회 안에 이러한 표어가 굉장히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즉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원형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막 탄생한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공동체나 개인에게 있어서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알아보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가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의 행동은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 그가 중요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영화배우 안성기 씨의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성기 씨, 이분은요 벌써 영화인으로서 61년째 살아가고 계신 분입니다. 영화를 160편 이상을 찍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한국 영화사의 뭐 그냥 뿌리와 같은 그런 분이시죠. 근데 이분은 굉장히 결이 아주 반듯한 그러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스캔들이 없었습니다. 아주 안 좋은 그러한 사건이나 사고나 입방아에 오른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안성기 씨는 수십 년째 매일마다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영화 촬영을 위해서 건강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약하고 질병 때문에 내가 찍고 싶은 영화를 못 찍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노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노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도 건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해야 노인 역할도 제대로 노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그의 삶의 면면을 보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안성기 씨는 자기 인생의 최우선 가치를 영화에 두고 살아가시는 분이구나. 자, 그렇다면 교회가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역시도 교회가 무엇을 늘 이야기하느냐, 교회가 무엇을 늘 바라보느냐를 확인을 하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부어졌습니다. 방언 터졌습니다. 여러 지역의 말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혹은 막 놀랍니다. 이 어찌 된 일이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저것들이 낮술에 취해서 저렇게 혀꼬부라진 소리하는 것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사자우를 토하면서 최초의 인생 설교를 합니다. 술 취한 거 아니다. 요엘서에 예언된 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가 보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예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이 성령을 부어주셨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36절 말씀으로 클라이맥스를 꽝 하고 그가 찍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한국교회가 낳은 아주 탁월한 주석가가 계십니다. 이상근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 베드로의 이 36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구절은 베드로의 설교의 제목일 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선교의 제목이기도 하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붙잡았습니다.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를 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그는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와 그리스도. 자, 여기서 주라고 하는 헬라어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퀴리오스.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 우리가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경망스럽게 감히 논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호와가 나오는 그 딱 지점에서는 에둘러 가지고 퀴리오스, 주,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고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잘 아시죠?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요, 이게 진짜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드러내는 시금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냐, 이것을 선포하고 믿고 붙잡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 하면 어떤 분들은 딱 떠오르기를 으리으리하고 멋지게 지어진 건물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유명한 목사님을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하면 그 교회를 막 성장시킨 잘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떠올리는 분도 계십니다. 지난번에 프랑스의 유명한 관광지죠, 노틀담 대성당이 그냥 완전히 전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크, 불에 타가지고 폭삭 다 주저앉아버리고 새까맣게 됐는데 사람들이 놀란 게 뭡니까? 유일하게 그 새까맣게 전소한 그 노틀담 대성당 예배실 안에 있었던 십자가만큼은 이게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야, 놀랍다.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그냥 그렇게 외신 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임받는 일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그건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놓치게 만들어버리는 마귀의 간교한
술책일 것입니다. 교황인 이노센트 3세와 신학자 토마스 아퀴너스가 교황청의 발코니에서 두런두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교황청의 일꾼들이 저 유럽의 각 지방에서 각 교회로부터 거둬온 금, 은에 그 금은이 담겨있는 푸대들을 낑낑거리면서 막 교황청의 보물창고로 나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교황이 미소를 착 찌더니 아퀴나스에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금과 은이 이렇게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자 아퀴나스가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 일어나 기적을 체험한 이 앉은뱅이 그를 일으켰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권능은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는 예수님이 높여주시고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도 높이지 않아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바로 그것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오늘 예수님을 끊임없이 높이고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본문 37절에서 41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함께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의 거주민이 약 2만 5천 명에서 3만 명가량이었습니다. 근데 3천 명이 그 설교 듣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으니 10분의 1의 주민이 주님 앞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회심하여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부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저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습니다. 주여 우리 왕성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인정하고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우리를 사용하시사 문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도록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욕심과 탐욕과 육체의 본성,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물질적인 소욕, 명예욕, 성공욕구, 이걸 뿌리 뽑기가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느 분이 삼각산 기도원에서 계속 성령충만 주시옵소서 한두 시간을 막 계속 그것만 기도해서 목사님이 물었지 않습니까? 왜 성령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시나요? 아이 성령충만해야 장사가 잘 되지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도 웃었지만 우리 안에 모양새만 다를 뿐 비슷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때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왜 하나요?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내 명예가 높아지고 아 주님이 나를 둘러쳐가지고 진쳐서 아 내가 한번 끝장나는 삶을 좀 한번 살아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을 우리는 붙잡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최고한 가치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갓 탄생한 초대교회는 어린아기와 같은 엄마 뱃속에서 갓 나온 그러한 모양새, 그러한 상황, 그런 실력밖에 되지 않습니다. 숫자는 3,000명 이상 막 불어나고 있지만 아기와 같은, 여러분 갓난아기는 제때에 제대로 된 영양이 공급받아야 자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와 같이 교회와 성도를 자라게 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 안에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성찬에 떡을 뗍니다.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만 그 모든 것이 어디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사도, 이 사도는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복수형입니다. 사도들입니다. 가르침은 한글 그대로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들이 중구난방으로 자기의 원하고 생각하고 자기의 뜻하는 바대로 그냥 독단적으로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주요 메시지를 선포했는 게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은 일관되게 선포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해 듣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든든하게 말씀의 반석에서 자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람하고 웅장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져 내립니다. 아니 웅장할수록 그 무너짐이 더 심할 수밖에 없죠. 시대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핍박과 유혹이 얼마나 강렬했습니까? 극심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부흥하고 성장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 세계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로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말씀에 기초한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탄 마귀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의 위력과 능력을 잘 압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자기의 불화살을 말씀을 파괴하는 목적으로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마귀는 오늘날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두 가지의 주된 방법으로 말씀을 파괴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잡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틀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주요한 모습이 바로 이단의 모습이 아닙니까? 달을 이 끝단. 다 비슷한 것 같지만 틀어버려요, 끝에서. 내가 그런데 예수다. 그런데 내가 구세주다. 틀어버립니다. 말씀의 왜곡. 거짓된 신학. 여러분, 동성애 같은 것도 보십시오. 오늘날 동성애를 지지하는 몇 안 되는 이상한 목사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문맥을 떠나가지고 그 성경의 맥락을 떠나서 그냥 그 단어 하나 붙잡아가지고 자기 뜻대로 요리를 하면서 이 동성애를 막 지지하는 그 저주받을 일들을 그렇게 행하는 목회자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요즘 교인들 중에 후탁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후탁교인. 뭐냐면 일주일 내내 성경을 펴보지도 않아요.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주일이 되니까 아이고 성경을 딱 집었는데 먼지가 빽 있으니까 후탁 먼지 털어버리고는 이거 끼고는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쭤보세요. 혹시 후탁교인 아니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42절 말씀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에 있었고 성찬에 떡을 떼는 모습이 있었고 간절한 기도가 있었는데 그 바탕, 기초가 무엇인가? 사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갑자기 교회 안에 들어온 3,000명 이상의 너무 많은 사람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통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누구는 이 말하고, 누구는 신앙은 이런 거야, 누구는 예수 이렇게 믿어야 돼, 아니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 그거 아닌 것 같아. 3,000명이면 3,000명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다 떠들어대면서 이 초대교회는 붕괴하고 이지러지고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버리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말씀을 잘 모르니까 자기는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예수 잘 믿어. 교회에 나는 신앙생활 잘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충돌하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보이는 것이죠. 문제교인이 되는 겁니다. 중세교회가 말씀의 기초를 떠나니까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죠. 그들이 외쳤던 구호는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라틴어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이 구호를 외쳤어요.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보니까 교회가 면죄부 판매합니다, 타락했습니다, 세속화됐습니다, 끝없는 죄악이 막 만연한데 이 해결책이 뭐냐? 복잡한 해결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유일하고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 아드폰테스, 근원, 즉 성경 말씀의 기초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이걸 제안했던 거예요. 그들이 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바른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우리 교육자들은 화요일마다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그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다, 이 단어들을 우리가 쓰지 말자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뭘 또 담임 목사가 얘기했을까?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별거 아닙니다, 사실. 아주 지엽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 부분들을 이야기했냐면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만에 하나라도
그 단어 사용해서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 그거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교역자들은 교역자대로 이렇게 노력을 해요.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여러분 애를 쓰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선시하고 그 말씀을 붙잡겠노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위해서 나 자신을 헌신하는 것,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또 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여러분 척을 지지 마십시오. 전하는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마음이 딱 닫혀버려요. 아이, 저 목사님만 서면 아이, 듣기 싫어. 웃는 분은 접니까? 척지지 마셔야 돼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준비를 해도 그 말씀이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은요, 딱 제일 먼저 교회 오셔서 앉으시면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뭐 주보에서 뭐 광고가 뭐고 뭐 무슨 일이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인사하고, 그것보다 앉으시면 먼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사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받게 하시고 나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셔야 될 것은,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 되게 해주셔서 저 그 말씀 잘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말씀되고 그럴 때 말씀의 축복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운명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운명이 결정이 졌습니다. 말씀이 강하고 말씀이 능력 있고 말씀이 은혜가 있는 교회와 성도는 여러분 축복받았고요. 그리고 말씀이 약해지고 말씀으로부터 은혜가 떨어지고 말씀을 은혜로 받지 못하면 그 교회와 성도는 주저앉고 사그라들고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와 인생을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려고 여러분 애를 쓰시고 몸부림을 쳐셔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앙이 삶으로 증명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얼마 전에요, 티벳 불교의 최고승이자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유는 그가 했던 이야기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달라이 라마 후계자가 만약에 여성이 된다면, 여성도 될 수 있어요? 그 여성은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여성이길 바란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더 효과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든지 그림을 보면 예수님 모습이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습니까? 백인 남자에 잡티 하나 없고 금발에 아주 깎은 조각구 같은 멋진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의 외모가 참 보잘것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 외모 때문에 고개를 돌리고 그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을 걸어 또 변화를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큰 것이 예수님의 신앙인격입니다. 그분은 은혜가 충만했고 그분은 사랑이 긍휼이 풍성했고 그분은 자비와 평강이 가득했던, 그래서 그분에게만 가까이 하면 그 신앙인격에 감동받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우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43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생명과 같습니다. 물질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니까 유무상통하는 그 물질을 나누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칼 막스는 이 성경 구절을 보다가 공산주의를 창시를 했습니다. 이거야 다 뺏어가지고 평등하게 나누면 행복해지겠지. 행복한가요? 억지로 뺏기고 그것이 나눠지고 다 공산화되다 보니 함께 불행하고 함께 못 사는 그러한 비극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받은 구원이 너무 감격스럽고 안에서 성령 받으니 충만한 기쁨이 흘러넘쳐서 그 기쁨, 감격, 은혜와 행복 때문에 저 못 사는 사람, 아이고 내가 도와줘서 함께 기뻐해야지 나눠줄 수 있고 베풀어줄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헌신하는 자발적인 유무상통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초대교회의 이런 유무상통과 넘치는 사랑, 기쁨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그걸 목도한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4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와,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다 감동받고 칭송하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수용성이 높아지니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 부흥의 역사가 더 확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의 부흥은요, 강권적인 성령의 부으시는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 부흥이 지속되고 확장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언제 가능하냐? 그 부흥의, 그 은혜의 맛을 본 성도들이 이제는 신앙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증명해낼 때, 그 삶이 바뀌는 것을 증명해 보일 때 그걸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오, 저런 일이 있네? 칭송하고 놀라면서 수용성이 높아져 복음을 받고 그래서 부흥이 더 확장되고 부흥이 더 지속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멋대로 싸웁니다, 갈등합니다, 미워합니다, 이기심과 욕심에 사로잡혀 아우성을 칩니다, 그랬다면 과연 3,000명의 부흥한 그 이후에 47절에 나타난 것과 같은 더한 부흥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점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놓친 점이 아닐까요?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80년대, 90년대의 엄청난 부흥과 폭발적인 성장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삶이 변화되고 신앙이 삶을 바꾸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실패한 것 아닙니까? 대신 여전히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 음란과 부정, 비뚤어진 인격의 부조화가 여기 충돌, 저기 충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 등 삶의 자리에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갈등합니다.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모습. 에휴, 뭐 교회도 똑같네. 아이, 뭐 믿는 사람들, 뭐 예수쟁이들도 뭐 우리랑 뭐 다를 거 없네. 여러분, 그래서 등 돌린 거 아닐까요? 그 교도소에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한민국 사회의 크리스찬의 비율과 교도소 안에 수감된 그 죄수들의 크리스찬 비율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크리스찬이 20%면 교도소 안에도 크리스찬이 20%, 사회의 15%, 교도소 안에 15%, 사회의 10%, 교도소 안에 크리스찬 10%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따로 노는 거죠, 신앙과 삶이. 제가 지금 결혼 27년 차입니다. 제 아내와 함께 27년 동안 살아보니까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는데 올해부터 제 아내가 콜레스테롤 약을 따라 먹고 있습니다. 대화하는 것도, 취미도, 관점도, 살아가는 방식도 점점 더 닮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랑하고 그분 따르는 신부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분 닮아가야죠. 그분의 신앙인격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이게 잘 안 돼요. 내 안에 우글우글하고 있는 그 뿌리 뽑기 어려운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욕심, 명예의 욕, 미움, 질투,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정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욕심 버리세요. 예수님처럼 사랑하세요. 예수님처럼 베푸세요. 예수님처럼 나누세요.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강요하면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 율법주의의 무거운 짐을 더 짊어지고 우리가 헉헉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변화받을 수가 없습니다. 관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하여 베푸신 구원과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고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쁨의 원천을 터뜨려 주셔서 내 안에 형용할 수 없는, 세상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고마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앙인격을 스스로 감사 가운데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변화받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이 그분을 전하는 것,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 신앙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증명해낸 성도와 교회의 모습, 그럴 때 엄청난 부흥과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확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이 세상에서 높임 받으실 것입니다. 교회가 칭송을 받을 것이고 그걸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복음의 문이 열려 문 영혼들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